40대들의 꽃미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강동원은 싹둑 자른 머리와 함께 꽃미남의 이미지를 벗고 세 번이나 살인을 한 처절한 사형수의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과연 예쁘기만 한 두 사람이 복합적인 감정을 어떻게 연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한 씬에 그냥 딱 이거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기본 다섯 개의 감정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, 형용사가. 그래서 좀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. 하나하나 정말 그 장난식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인데 하나하나 정말 날로 먹을 게 없어요. 정말 너무 너무 하나하나 힘들고 그래도 잘 촬영할 수 있는 거는 현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생애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. 죽음과 사랑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꿈꾸는 사랑,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.